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화상담 플러스톡톡의 김한홍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산동 부영 2 그린타운 5단지 아파트, 자, 호재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자,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한국경제TV 한정원의 부동산 카페에서 자, 생방송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한정원의 부동산 카페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자, 생방송과 플러스톡톡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556-6963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네, 전화 상담 다산동 플러스 부영 톡톡은요. 자, 그린타운 경기도 남양주시 5단지를 구입하고 다산동 계세요. 부영 2 그린타운 5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32평 보유하고 계셨고요. 자, 보유 기간이 좀 짧습니다. 자, 1년이시고, 자, 갭 투자 하셨나 봐요. 전세를 주고 계신다고 해요. 자,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로드뷰를 통해서 보시면은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고, 2042세대 18개 동에 최고층 27층에, 자, 보시면은 평형대는 32평에서 65평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자, 00년도에 이제 사용 승인이 돼서 21년 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붕이 자, 15.5평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게 어떻게 나오는 건가? 저희가 이제 아파트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드리는데 요거는 어떤 계산법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기준을 정해서 계산을 한 건데 전체 이렇게 아파트 필지가 있으면 자, 필지와 요 필지에 해당되는 곳의 이제 면적을 이제 구해서 여기 세대수로 간단하게 이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해 놓은 거니까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평균 대지 지분이 좋은 거는 자, 15평 적어도 이상이 됐을 때 자, 이제 어느 정도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면은 참고 자료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시면요. 16년도에 이제 3억 8천에서 자, 32평 기준으로 현재 호가는 7억 5천까지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교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바로 아파트 앞에 자, 경인중앙선 도농역이 이제 가까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가깝죠. 도보 2분 거리로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자, 수도권 제일 순환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도농역이 있는 이쪽이 이제 5단지 아파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남쪽에서 위쪽으로 쭉 솟아오르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남양주 RC, 구리 RC 해서 이쪽 이제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가까이 접근하실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교차가 돼서 북부간선도로까지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간선도로를 타서 외곽순환도로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리고 북부간선도로가 또 이제 서울을 관통을 하잖아요. 남북으로 쭉 이어지는 길이니까 이렇게 또 쉽게 도로 교통까지 잘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또 설명해 드리면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보시다시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제가 노드뷰를 또 가져온 건데, 여기가 이제 금교초등학교, 도농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얼굴이 가려 있는데 이렇게 피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경의중앙선 도농역 역세권인데, 자, 여러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제 개발 호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의 역이 있지만 플러스로 이제 세 개. 여기 더 추가될 예정인데, 자, 이래서 이제 트리플 해가지고 이제 4개 하면은 쿼드잖아요. 그래서 쿼드역이 되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의 역에 이제 플러스 3개가 돼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환승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따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바로 단지 옆에, 자, 이마트 다산점이 어떻게 보면은 단지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이제 마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술세권이라도 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 5단지 아파트에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다산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마트 다산점 한번 로드뷰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은 이마트 어디 갔나요? 이마트. 이마트 어디 갔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이마트가 여기 보시면은 지하 1층에 이마트가 있네요. 약간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 마포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포도 이렇게 돼 있고, 역삼점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에 이렇게 딱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마트 다산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또 이제 계속 한번 또 보시죠. 그리고 또 이제 북쪽으로는
다산 신도시에 이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산 신도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아파트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다 다산 신도시인데, 지금 이 신도시는 조성이 일부 되기도 했고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다산 신도시가 이제 2기 신도시인데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의시설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 이따가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현대 아울렛 얼마 전에 오픈한 건데, 요 현대 아울렛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에요, 정확히. 여기 스페이스 1이 또 이제 오픈을 하기도 했는데, 요것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수도 많은데, 주변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지로 또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대단지에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도 또 한번 보시면요. 이 부영 이 그린타운이 5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5단지는 이제 위치상으로 어떻게 보면 딱 좋아 보이죠? 정 가운데 딱 있고, 뭐 안에 이제 공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둘레에 또 아파트들이 또쭉 1, 2, 3 이렇게 4까지 딱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라서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단지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점은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게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역세권 바로 앞에 역까지 이렇게 딱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와 그리고 주변에 보시다시피 유휴시설이 거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개발 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자, 일단 역 하나는 식상합니다. 이제 앞으로 트리플 역이 더, 세 개의 역이 더 생겨서 역이 이제 네 개가 될 텐데,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면, 자, 먼저 요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8호선입니다. 8호선. 자, 8호선 연장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사역에서 이제 8호선은 끝나는데, 요게 쭉 별내선이라고 하죠. 별내선이 생겨서, 자, 구리를 지나서, 자, 이제 별내역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도농역, 아파트가 있는 도농역 바로 옆이 한정거장만 가면 이제 구리역이거든요. 그래서 구리역에, 자, 8호선 연장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기냐면은, 자, 왼쪽으로 말씀드렸던 8호선 연장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또 9호선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9호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9호선도 지금 이제 연장을 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호선 연장선 여기 구리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도농역 있죠? 자, 이제 위로 쭉 올라오는 이제 9호선 진접 연장선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왕숙 2지구를 지나가지고, 자, 왕숙 1지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진접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9호선이 이 왕숙 2지구 이제 신설역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농역 왼쪽에는 구리역 8호선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왕숙 2지구의 이제 9호선 연장선이 이렇게 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6호선입니다. 6호선. 6호선은 또 어떻게 생기느냐? 요 그림은 이제 평내호평에 있던 저희가 두산 알프하임 이제 방송할 때 설명을 해드렸던 그림인데, 자, 신내역입니다. 신내역이 이제 6호선인데, 6호선이 쭉 와서 다산을 지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농역 있죠? 다산은 이제 도농,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산 지구가 있는데, 요게 이제 다산을 지나서, 자, 왕숙 2 신도시까지 가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원래는 이제 호평을 지나서 마성으로 가겠다는 이제 기존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변경 노선을 또 이제 와부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약간의 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국민청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6호선 연장하지 말라, 자, 변경 불가다 했는데, 뭐 이렇게 참여하신 분은 많지는 않으신데, 어쨌거나 무슨 화도 주민이 이렇게 하신 것이네요. 이제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연장이 왜 바뀌느냐, 이렇게 말을 바꾸지 말라 해가지고 국민청원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여기 도농에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사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여기 왕숙 이신도시까지 가는 거는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산에 쓰거든요. 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6호선은 어쨌거나 연결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보시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노선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다산은 꼭 지나가니까 6호선 같은 경우에는 큰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어떻게 이제 들어서게 되냐면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위쪽으로는 여기 아파트가 있는 위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호선이 위로 이렇게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는 자, 8호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또 피해야 되나요? 자, 9호선이 연장선이 또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자, 경인중앙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쿼드역이라고 했는데, 자, 정확히 하나의 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경인중앙선 도농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승역이 되면 좋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는 되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이 갑자기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 이것도 이 아파트로서는 어쨌거나 큰 호재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철도교통이 이제 매우 좋아지게 되고요. 여기도 나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좀 획기적인 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호재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 바로 위쪽에는 이제 2기 신도시 다산 신도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여기 나와 있지만 남양주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쪽 바로 위쪽입니다. 이쪽으로 생기게 되고요. 지금 열심히 조성 중입니다. 일부는 이제 입주도 하기도 했고 또 짓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다산 진건 신도시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여기 이제 아파트 있죠? 이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변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좋아지는 게 편의시설 같은 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신도시는 또 주변 환경이 또 정비가 되면서 상당히 또 이제 환경이 깨끗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하나가 또 이제 들어선 게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건 조감도였는데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 1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오픈을 해서 제가 오픈 때도 이제 구경을 하러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만 명씩 갔다 왔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근데 좀 여기도 적어놨지만 왜 이름을 왜 다산점이라고 하지 않고 스페이스 1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좀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해요. 자, 여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 1은 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셔 보시면은 안내사항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는 3기 신도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3기 신도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남양주 왕숙부터 시작을 해서 왕숙 2, 그리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과천 안산의 장상, 이런 식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자, 왕숙 2 신도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영상 하나 되게 잘 만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잠깐 볼까요?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은 자, 이제 그 LH에서 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될 건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드론 영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영상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게 3기 신도시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편에 남양주 왕숙 2 신도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은 되게 가까워요. 또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파트 바로 오른편으로 이렇게 또 크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다산, 오른쪽으로는 왕숙 2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주변 환경이 좋아지죠. 자, 왕숙 2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72만 3천평, 그리고 사업 시행은 2028년에 또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가구수는 1만 5천호 가구가 되어 있고 인구는 한 3만 5천 정도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도시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산 신도시가 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쪽까지 이제 다 쭉 약간 이 아파트를 이제 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요 옆까지도 이제 다산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뭐 청사, 남양주시청 청사도 있고, 그리고 뭐 시범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정확한 명칭이 지금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행정타운이랑 법조타운이 자,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을 정확히 뭐 대충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행정타운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이 이제 비어있는 땅이 이제 법조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 사진 한번 로드뷰로 또 보시면 되는데, 자, 남양주 아까 경찰서 말씀드렸죠? 요거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입주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쪽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제가 좀 사진을 보고 좀 약간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남양주시 제2청사가 엄청 쪼만해요. 물론 1청사 같은 경우는 크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청사도 보건소랑 또 같이 쓰고 있네, 건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보다는 작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쪽 비어있는 요 터 보이시죠? 공터? 여기가 이제 법조타운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법원이랑 검찰청은 항상 세트로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일을, 이제 이쪽은 이제 형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자, 민사와 관련된 일은 법원에 다 모여 있지만은, 자, 검찰청과 법원은 항상 붙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사법원이라든가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요거는 좀 세트로 같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옆에 법조타운이 조성될 예정인데, 자, 로드뷰 보시면은 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이제 법조타운이 생기면 어떤 게 이제 호재거리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법원 검찰청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법원이라고 치고 검찰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또 특이한 거는 뭐 이렇게 꼭 구분은 되어 있어요. 이게 담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에 넘나들기는 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같은 게 건물을 같이 쓰진 않습니다.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법원 검찰청이 조성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자, 법조타운이 이제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이렇게 상가들이 엄청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가들이 왜 지어지냐면, 여기에다가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것들을 뭐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법원 앞에 이제 변호사들이 있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법무사 사무실까지 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행정사 사무실이라든가 그리고 뭐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게 이런 게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이용을 또 많이 하시고 해야 되니까, 뭐 일반 로드 상가 같은데 뭐 커피라든가 그리고 밥, 음식 같은 거 파는 그런 상가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 앞이 좀 상권이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법조타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좀 깨끗한 그런 업종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생기게 되면은요, 주변이 좀 활성화되는 거, 이런 효과는 또 있습니다. 또 뭐 반대로 말하면은 좀 약간 주중상권은 엄청 강하게 돼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사람이 좀 싹 빠지는 그런 것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좀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대 앞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수원지방법원도 이제 광교 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법조타운이 잘 조성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가 를 보시면은 아직 이제 법원이 안 생겼으니까 이제 입주들을 안 한 건데, 법원보다 더 빨리 지어졌죠. 그래서 미리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분양을 해서. 여기 보시면 뭐 편의점 독점해라 막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바로 앞에 있는 거면 편의점 같은 거 장사 잘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면은 법조타운과 행정타운이 아무튼 상권이 좀 깨끗한 환경의 상권이 조성되기 때문에, 자, 호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결론을 또 말씀해 드리면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5단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도농역 초역세권 아파트고 입지도 좋고 철도 호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그리고 신도시와 행정 법조타운까지 있어서, 자, 앞으로도 자 계속 전망이 좋을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남양주시 다산동 부영 이그린타운 5단지 아파트 설명해 드렸고요. 자, 분홍산 전화상담 플러스 톡톡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자, 그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아파트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셔서 궁금하셔서 전화하시는 분들, 제가 뭐 설명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살고 계신 아파트라든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궁금하시면 이제 전화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자, 방송에도 생방송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전화 상담 플러스 톡톡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도 좋은 아파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